제 수입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건입니다. 먼저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행복과 스트레스가 공존을 했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2020년에는 스트레스보다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면 와 정말 내가 이런 영상들을 편집하고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 해 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이 내 속을 스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영상, 네, 저 영상, 와 이런 영상도 만들었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 9,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제가 대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수입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제 채널이죠. 마카오 권. 네. 갑자기 이게 뜨네요. 갑툭튀. 네, 이때만 해도 솔직히 제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너무 많이 쪄가지고 몰골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리 좀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현재 제 구독자는 8,850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분석이라는 창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올린 거죠. 마카오 필수 먹거리 탑 6 한번 시청해 주시고 자 여기 분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추정 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곧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조회수를 보면 6만 1000회 조회수가 나오고요. 15% 이게 저번 달 대비 15%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 시간은 3100시간 그리고 구독자는 391명이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근데 저번 달이랑 비교하면 49%, 약 50%가 오른 거죠. 그 말은 즉슨 제 영상이 점점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마카오는 성수기가 12월 1월이라서 이때 작년에도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럼 추정 수익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려면 여기 더보기 창이 있어요. 자 365일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보면요 지금 데이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며칠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근데 이 밑에 거는 맞으니까 요 밑에 걸로 볼게요. 1위 1년 동안 공헌이 가장 큰 영상이죠. 마요남 4 중국집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 만들기. 자 이게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마카오 영상 위주인데 요리 만드는 영상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조선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이 2위로 뽑혔고요. 3위는 또 요리에 또 요리, 중화요리 짬뽕 맛의 비법 전수. 네 이게 조회수 3위입니다. 지역, 어느 지역에서 제 영상을 가장 많이 봤느냐. 자 보면 당연하겠죠. 대한민국 76.7%. 그럼 약 24%는 어디서 보느냐. 저도 좀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3.8. 뭐야 왜 이래. 캘리포니아 뭐야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미국 3.8%, 마카오 3.2%, 홍콩 1.2% 순으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거 많이 봐주시는 미국, 마카오, 홍콩,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등 많은 나라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성별. 시청자 성별은 좀 특이하게 이 몇 년 동안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성별 남성 71%, 여성 29%, 약 7대3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성 유튜버로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남성분들이 저를 압도적으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시청자 연령은 어떻게 되냐? 25세부터 34세 25%, 35세 44세 27%, 45세에서 54세가 24%로 이 나이대가 뭐 카지노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시고 그런 나이대이시니까 아무래도 요 나이대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수익원 가보시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수익원을 보시면 추정 광고 수익은 1489불,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은 66불, 거래 수익은 30.55불, 그래서 합계는 1587불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1587불 곱하기 지금 환율이 약 1150이니까 제가 1년 동안 번 돈이 약 천이래. 천이면 유튜버 전업하지. 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15만원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5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음으로써 저한테 이런 수익이 생긴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감사한 돈으로 생각하고 뜻깊은 곳에 쓰고 있어요. 어디 쓰느냐? 제 유튜브 장비에 쓰고, 이제 먹방 찍으면서 호텔 뷔페라든지 그런 데 돈을 쓰고, 제 영상 도움을 주는 친구들에게 밥을 사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사실 300만원 이상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뭐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연히 돈은 벌고 싶죠. 하지만 제 자기 만족도 있고요. 이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즐거움도 있고, 제가 또 좀 관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만족도 있습니다. 확실히 유튜브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선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오늘의 선물은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게 뭐냐고요? 이건 바로 오가나셀 크림이라고, 이 겨울철 건조하잖아요. 이걸 써보시면 보습력이 굉장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막 땡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오가나셀 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맨입으로 드리면 안 되죠. 이 선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댓글 달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 다짐을 말씀드리자면 구독자가 곧 만 명이 되는데, 올해 목표는 10만 명! 제가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절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항상 잘 달아주시고, 영상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2020년 여러분도 화이팅! 마곤도 화이팅!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